백스윙 들었다가 채가 몸이 돌면서 여기 오잖아요. 여기 있으면 다 나와버려요. 채가 마음대로 가게. 아, 프로님께서 항상 여기 툭 이렇게 하라고. 그럼요. 약간 이게 당하면 다 공을 칠 때 제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. 돌아가도 괜찮아요. 제발 돌아가게 한번 해볼래요? 채가 빙글 돌아가게. 아, 이게 움직여요. 아, 예, 돌아가게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처음에 돌아갑니다. 몇 개. 근데 나중에 쫙쫙 맞아요. 왜 그러냐면 여기서 벌써 딱 이렇게 잡는 순간 여기서 브레이크 잡은 거예요. 특히 여성분들은 채꼬무기를 치지 않고 힘으로 치면 여성분들이 뭔 그리가 나겠습니까? 예, 네, 채 끝으로 쳐야죠. 이해되시죠? 무슨 네. 양인지. 자, 이제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. 임팩트 힘이 어느 정도, 어우, 안 됩니다, 안 됩니다. 이렇게 돼야죠. 이렇게 돼야죠.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. 어, 지금 좋다. 이래 맞는 거예요. 아, 네. 그래서 몸이 쭉쭉 돌아보세요. 저한테 한번 속는 겁니다. 네. 좀 멀리 있으세요. 좋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휙 휘두르기. 그럼요. 와. 소리가. 지금 아연 6번이요. 지금 보세요. 구리 나는 거잖아요. 지금 소리가 다른 거예요. 네, 소리가 틀려요. 소리가 틀리죠. 네. 그러니까 이제껏 뭐냐면 내가 그릴을 내기 위해서는 힘으로 쳐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. 그릴을 내기 위해서는 더 힘이 빠져서 이걸로 쳐야 돼. 이걸로 쳐야죠. 근데 제가 지금 멀리 치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럼 자꾸 칠 때 모르고 이렇게 아파. 아, 근데 약간 멀리 있을 때 아주 이래 서는 건 아니고 네. 요만큼만. 왜 그러냐면 이 너무 가깝게 쓰면 여기를 마음대로 못 돌려요. 예? 또 쳐보세요. 어, 지금 잘했어요. 터치 소리가 좋아요, 벌써. 예. 자, 가볍게 갔으면 토 닫고. 아, 좋다. 아, 이러면 되죠. 아유, 이러면 되는 거예요. 9번, 7번 차이가 나는 거예요, 이러면. 네. 이해되시죠? 네. 예. 연습장에 가잖아요. 여기서 연습장에 가면 스탠스도 이렇게 하세요. 그 처음에 볼이 딱 나옵니다. 그럼 여기 가세요. 저 여기 닿는 거 한번 봐보세요. 맞을 때 힘 빼고. 여기 이리 닿게. 그러면서 중앙에 맞는 감 있잖아요. 그러면 스탠스 넓히고 조금 크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감을 찾아가는 거예요. 자, 해보세요. 지금 저 흉내 내보세요. 네. 예, 이제 채 쏙 닫으면서, 토 닫으면서 진짜. 손에 힘이 필요 없어요. 그렇죠. 아~ 이런 터치감 얼마나 좋아요, 손맛이. 거리를 똑같이. 네, 해보세요. 요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. 해보세요. 지금 너무 잘했어요. 너무 잘했어요. 자, 좀 멀리서 채 딱 닫으면서 놓고, 그렇지. 샷. 지금 출렁했어요. 여기가. 근데 본인 기분에는 지금 한 50%밖에 안 때렸어요. 네. 다 가잖아요, 뭐. 똑같은 것 같아요. 네, 본인 기분. 그러니까 아주 공을 용을 쓰고 친 거예요. 안 나가지 말아라. 요렇게 연습하시면 되거든요. 네. 우리 베제이프라고 저기서 네, 네. 이렇게 쓱 이렇게 채 닫으면서 이렇게 턱 닿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. 네. 다른 거 다 좋아요. 네. 그렇게 하시면 금방 되세요. 하시고 나중에 또 오십니다. 네. 저희 가서 또 해보세요.